마감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바로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연속성과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격 축소가 중요 느낌표입니다.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삼성전자 거래량 동반되면서 오르는 것이 지속이 되나 삼성전자의 유동성 집중이 지속되는지 확인해보자 라고 해서 오늘 좀 계속 지켜봤습니다. 보니까 거래대금은 여전히 2조에 육박하는 모습으로 직전 금요일날과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는데 시세는 일단은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늘 핵심 주보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포스코 홀딩스는 그 가운데 하나로 늘 강조해 주셨죠. 오늘 또 포스코 홀딩스가 스포트라이트를 강하게 받았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을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돈으로 해석해야죠. 돈으로.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니까. 기업의 가치 그리고 가격 돈으로 평가받죠. 자본주의에서. 그렇죠? 돈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오늘 8조 5천억이네요. 8조 5천억인데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자금을 다 싹쓸이 했어요. 10조에서 그 2조 가까이를 삼성전자가 싹쓸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삼성전자의 이 매수 대금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이격을 좁히면서 전체 거래 대금을 12조, 13조, 14조로 키우면 그죠? 이거는 다 같이 해피한 시장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10조 미만이다. 그럼 돈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주변주나 후발주를 싸게 사지 말고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제시해드렸던 중심주 5인방 있잖아요. 가격대들 그리고 중요 키워드들 이런 거 제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면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터리 급락이 있었는데 여러분 포스코홀딩스 한 방에 회복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 44만 1000원 바로 일어서고 이거 40만원 사시는 분들 다 수익일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53만원이에요. 54만원 밑에서는 제가 매수 의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48까지 열어놓고. 그죠? 이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는 장대 양봉을 뿜으면서 일어섰고 하이닉스도 그냥 12만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다섯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번 구간 자금이 줄 때마다 얘네들 그냥 차라리 하셔라. 다른 종목 해서 괜히 폭탄 맞지 말고 이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제시해드린 이 연속적인 이 전략의 이 핵심은 여러분 돈이에요. 돈이고 그리고 이제 가격 있잖아요. 가치는 그냥 느낌이나 감으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을 15년 동안 추적한 거예요.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에서 제가 15년 동안 이 기업을 추적을 해보니까 뭐 잘 나갔을 때가 있고 어려웠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 포스코 홀딩스라는 이 기업을 잘 봤더니 체질 개선이 됐더라 이거예요. 철강 쪽의 주력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광물 1등으로 배터리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다 이겁니다. 2016년도, 17년도 이 포스코 그룹이 살아나기 전까지 그 이전에는 정말 혹독한 괴로움이 있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락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원외교 실패해서 그랬거든요. 자원외교 실패해서 MB 정권 때 비싸게 많이 사가지고 다 실패했어요. 그죠? 저유가 시대였고, 그죠? 이거를 반등시켰던 이 부분이 경기 회복 때문에 일어섰던 건데 이걸 내리막길로 만드는 게 트럼프입니다. 이 수출 커터제.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역 확장법이죠. 그게 철강하고 이제 알루미늄 이 수입량 제한시키는 거. 그죠? 그거 살아남으려고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리튬에 공장 착공했던 시기가 2018년도거든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다른 데도. 다 실패하고 아르헨티나 이 리튬 하나 대박 난 거예요. 그 기업이 지금 이 포스코의 그룹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역대급 밸류를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고성장 산업군과 그 다음에 철강은 사양 산업군인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포스코한테 암흑기,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이전에 2018년도 무역 확장폭으로 인해서 정말 고생했었을 때, 저때 밸류를 갖다 쓰면 한 52만 원 정도 나와요. 52만 6천 원 정도가.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하라고 한 거예요. 이 저점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유동성 보고. 그 자리에서 온 거예요. 살 산 거죠, 뭐. 다른 거 할 필요 있습니까? 제일 좋은 거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뭐, 다른 배터리들도 있는데, 포스코 그룹이 수직 계열화가 제일 잘 되어 있어요. 배터리 셀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짱이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포스코 이 퓨처엠을 봤더니,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주력이 된 건 양극재잖아요. 그죠? 그럼 양극재로, 돈을 못 벌었었던 시기의 밸류를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을 보이고 밸류를 계산을 할 때 보면,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다면, 체질 개선이 됐던 이 포인트를, 저는 양극재 쪽에 대한 이 밸류를 인정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익이 증가를 했으니, 이익 증가하기 전에, 수익성이 좋아지기 전에 밸류 갖다 쓰면 한 40만 원 나오거든요. 이거 떨어지면 더 사는 거죠, 뭐. 그래서 돈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기다렸다 사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애들 제일 먼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시장이 안 커지니까. 그리고 나서, 잘 지켜보세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 54만 원 밑에서는 사면 돼요.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거고. 이주식하고 포스코 홀딩스를 잘 지켜보다가 이격을 좁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려면 지금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 올라왔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따라와야지 이격이 좁혀질 거 아닙니까? 이때 거래대금이 붙으면 그죠? 그때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다시 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가 11만 9,200원인데 지금 삼성전자를 잘 보면 7만 700원에서 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7만 700원 오늘 저점 7만 700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을 때가 7만 원하고 6만 5천 원이잖아요. 6만 5천 원 그 추천 드린 거예요. 저 때가 파운드리로 돈 못 벌었을 때고, 그리고 7만 700원 정도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있었을 때거든요. 삼성전자가. 그 자리를 지금 삼성전자가 안 깨잖아요. 자금 들어오면서. 이건 뭐예요? 전체 자금은 줄더라도 중식주 쪽에 대한 밸류는 제일 먼저 인정해 주겠다라는 신호를 계속 주는 거예요. 나머지 주식들은 뭡니까? 손발 묶는 거예요. 손발 묶는 겁니다. 전체 시장 자금을 키우지 않는 한. 시장이 이런 신호를 주면은 계속 중심주 전략을 세워야죠. 이걸 어기면 안 되죠. 돈이 원하는 게 이건데. 전체 거래량 8.5조입니다. 10조 밑에서는 중심주 사세요. 그리고 중심주 이격 좁혀지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홀딩스나 LG 엔솔루션, 포스코 퓨처 이런 애들 같이 장대한골 나오면서 이격을 좁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소부장 사도 되고, 그리고 좀 가벼운 주식도 사기 시작해도 돼요. 그 전까지는 중심주만 하세요. 요 전략을 잘 실천하시는 분들이 이번 구간에 또 살아남습니다. 또 기회를 만드는 거고. 이걸 저는 잘 실천하면 된다.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좀 읽으면서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이 부분을 파악해 나갈 수 있다. 유동성이라든지 그리고 핵심주 위주로의 전략 오늘도 계속해서 유효하다 강조를 해주시네요. 오늘 마감의 정석까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 섹터 잡으면 수익낸다. 지수가 오르니까 뭐 가격 빠진 거 사면 수익낸다. 이런 기준이 좀 모호해졌습니다. 종목마다의 대응 전략이 다소 까다로운데요. 그래서 맞춤형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